안녕하세요. 책 팀장 행복한가 박부여 과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부평구 부계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한계동이고요. 17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층수가 많고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구조로 나와 있어요. 거실이 넓은 투룸 타입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넓은 쓰리룸 타입도 있고 합니다. 2층에는 이렇게 테라스 세대도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투룸 세대하고 거실이 넓은 타입으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주차장 먼저 간단히 안내 드리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1층에도 필로티 구조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자주식 주차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전실부터 안내 드릴게요. 전실 들어오시면 바닥은 이렇게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고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신발장은 양쪽에 끝에 키 큰 장 두 개하고 가운데 이렇게 신발장 8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전실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수납 공간도 이렇게 널찍하게 많은 양의 신발 보관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전실이 너무 넓어서 사실상 이 신발장 밑에 보면은 하부띠용 시공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너무 넓어서. 그리고 이렇게 신발장 가운데는 내리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뭐 마스크나 차키 이런 것들 보관하시기 또 굉장히 편하게끔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중문은 보시면요, 3연동 슬라이딩도 화이트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부로 들어오시면 바닥은 우선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전실 들어오면요, 바로 안쪽에 뭐 거실이나 주방이 보이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구조 자체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쪽에 일단 벽도 일반 실크 벽체가 아니라 템파보드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준비된 모습입니다. 안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복도 형태로 쭉 들어오시면요, 안쪽에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있는 구조고요. 그럼 거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실 보시면요, 우선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옆에 보시면 전열 교환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거실에서 지금 여기가 가장 아래층 2층이거든요. 2층에서도 보는데 막힘이 전혀 없어요. 여기 또 정남향 구조기 때문에 채광 또한 굉장히 우수합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장마라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채광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이 살짝 아쉽긴 하네요. 아트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보시는 곳이 이제 아트홀 벽면인데 대형 폴리싱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 한쪽 벽에는 템파보드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반대쪽 쇼파홀 공간도 널찍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5-6인용 쇼파를 두고 사용하셔도 충분할 정도의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 조명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디자인도 너무 이쁘게 잘 나와 있어요. 문물형 천장으로 해서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주방 한번 가볼게요. 주방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구조예요. 기극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상부탑 가스 레인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은 이렇게 보시면 화이트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부장은 이렇게 녹색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보시면요, 널찍하게 두 칸으로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식탁 조명등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식탁 옆에 보시면요, 또 키 큰 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하고 밥솥 놓는 공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도 상부장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곳곳이 이렇게 다 수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좁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넓은 느낌밖에 들지가 않네요. 거실과 주방을 봤을 때는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나와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현장이에요.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방,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다운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어요. 역시나 넓은 사이즈를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무드센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안방에도 보시면요, 이렇게 대형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창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앞에 뷰도 굉장히 좋아요. 이 대형창에서 문 열고 나가면요, 앞에 이렇게 또 발코니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 테라스를 사용하시기 좀 애매한 공간인데 발코니가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안방 사이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안쪽은 이제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
부부욕실 바닥 미끈방지 타일도 준비되어 있고요. 욕실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를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수전대도 갖춰져 있고요. 코너 선반까지 잘 되어 있네요. 중간방방을 보여드릴게요. 중간방. 중간방 오시면 안쪽에 베란다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중간방이라고 해서 사이즈가 또 작지가 않습니다. 좀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시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자녀분이 있다면은 지금 이렇게 딥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베란다 보시면요. 이쪽에도 층고가 높아서 물건 적재하기도 굉장히 좋게끔 되어 있고요. 반대쪽 벽면 보시면은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건조기나 세탁기 위아래로 두고 사용하셔도 전혀 지장 없는 공간이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대형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하시기에도 정말 좋게끔 잘 되어 있네요. 마지막 그럼 세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밖에 지금 공사 중이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 작은 방인데요. 이쪽에도 베란다가 또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이즈가 작은 것도 아니고요. 사이즈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베란다 보시면요. 앞쪽에 이렇게 보일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이 남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래를 건조한다고 하시면 이쪽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쪽에다 사용하시는 게. 마지막 메인 욕실로 한번 가볼게요. 메인 욕실 오시면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오시면 해바라기 샤워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샤워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널찍하고 충분하게 나와 있습니다. 옆에는 코너 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이에요.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부계동에 신축으로 오픈한 현장인데 여기 굉장히 가깝습니다. 부계역까지 도보로 5분에서 10분 사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역세권을 찾는다고 하시면은 여기만한 현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평동에서 그리고 금액도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고 있어요. 조금 빨리 나오셔서 보신다고 하시면 원하시는 구조와 원하시는 층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